검은 사막을 개발한 펄어비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4일 펄어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043억 원, 영업이익 1,669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각각 249.9%와 157.8% 증가한 기록입니다. 이번 실적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검은 사막의 지식재산권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8월 검은 사막은 리마스터 업데이트를 서비스 지역에 동시 적용해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출시와 러시아 직접 서비스 전환을 통해 실적이 증가됐다는 평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대만에서 출시돼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해가는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인수한 CCP 게임스의 매출액도 일부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돼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조서구 펄어비스 재무기획실장은 검은 사막 IP의 성장과 국내외 매출 증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며 플랫폼을 다각화하며 혁신적인 차세대 게임 엔진을 개발해 차기 신작 개발에 집중할 것이고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